뜨거우면 얘기해요. 네. 이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뜨거울 수 있는데 워낙에 지금 얇은 상태니까. 근데 또 이렇게까지 얇은데 전혀 안 뜨거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. 감각이 무딘 사람들. 그리고 살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. 식단 조절 안 하고 운동만 하면 건강한 뭔지 알죠?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얘는 지금 길이를 아예 늘리면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대로 할 거예요. 이 길이로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손가락 힘. 엄지가 길이는 없어도 이 표면만 안 까칠까칠해도 안 뜯게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손톱에 충격 주는 행동. 그리고 두 번째가 누르는 거. 누르면 아무래도 여기가 내려가면 어디가 올라가겠어요? 안이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눌러보면 안 되고요. 특히 엄지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보지 마세요. 왜냐면 지금 안에 밑바탕 베이스가 워낙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눌러보면 그 말랑말랑한 거에서 단단한 게 분리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 눌러보지 말고 머리 감을 때도 이 손톱은 빼고 이렇게만 감으세요. 여기 엄지 따봉 들고 이렇게. 다른 데는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거거든요. 이쪽 엄지 손톱에 바짝 자르면 지금 다 본인 손톱이고요. 여기 요만큼은 지금 여기부터 요만큼은 상한 손톱, 그리고 여기는 아직 연장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다 자란 거예요. 많이 자랐죠. 네. 손가락에 힘 빼주세요. 어깨에 힘 빼주세요. 어깨. 모양 동그랗게요? 네. 그대로 있어요. 힘 빼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